언젠간 슈퍼개미 호! 내 그 폭락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 올라가? 아 크게 가긴 어렵다 그랬잖아. 속마음은 어땠겠어? 갈 것 같다? 아니 속마음은 갔으면 좋겠다. 오늘 또 올라. 오늘 코스가 1% 또 올라. 방방 이렇게 딱 보고 있잖아? 야 그동안 이제 도망갔던 돈도 있잖아. 막 들어오네. 방방 날라. 오늘 또 대지열병 했더니 정다운 막 상한가 가고 오늘 방방 날라. 지금 그거 말고 있어. 나 오늘 호호호 이제 더 이상 종목 좀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 사실 그 뒤에 우리 계속 로테이션 됐는데 얘기가 좀 그렇지. 이제 뭐 남았냐 우리. 내가 방송 처음에 들었잖아. 나 결국 다 졸업시키고 전부 다 수익 내고 한번 두고 보자고 했잖아. 이마트 남았고 CJ제일대당 남았고 HSDNG? 그거 근데 그거 고점에서 먹었으니까 그건 빼자. HSDNG나 이나중고는 고점에서 다 팔았잖아. 최고점에서. 그리고 좀 물린 거 아니야. 그건 빼자. 그건 초창기니까. 내가 오랜만에 초창기 방송 보는데 캬 주옥 같은. DI동일 개바닥에서 그냥. 참 진짜. 지금 우리 텔레형 중에 잘한 사람은 방방 날라다녀. 진짜 장난 아니야. 방방방. 돈이 이제 돌기 시작했어.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이게 내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가 가치 투자에 어려워진 게 사회주의 정책이 막 펴지면서 사람들이 도망가고 돈을 회피시켜놓고 요새는 도망가기 너무 쉽잖아. 미국 주식 그냥 사면 되잖아. 미국 채권 사면 된단 말이야. 막 도망갔던 돈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게 느껴져. 그게 희한하게 이번 정부의 좀 사회주의 정책에 좀 스탠스가 약간 변하는 미묘한 그 레임덕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구기영 사태도 있고 오늘 구기영 얘기? 범동영 얘기? 아 범동영 너무 아쉽더라. 범동영 구기영이 나 같은 조카를 뒀으면 내가 진짜 깔끔하게 했을 텐데 그걸 일을 진짜 바보같이 했더라고. 그걸 막 돈을 막 직접 받아. 그래가지고 막 우선순위 협상 다 된 다음에도 막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막 사업권도 제대로 막 마무리 못 짓고. 아니 그 조카가 실력이 없어. 나 같은 조카를 난 진짜 우리 삼촌이 구경이었으면 저한테 믿게. 그냥 이 난 이름만 팔면 돼. 그럼 딱 믿지. 나는 대기업하고 하지. 이제 아 너무 아마추어 같았더라. 또 그렇게 될지 몰랐겠지. 아마 서로 지금 욕하고 있을 거야. 구경은 이 새끼 너 때문에 지금 씨. 그리고 조카는 아 괜히 그 장관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씨, 장관 하지 말지 마. 서로 지금 막 욕하고 있을 거야. 여기까지 하자. 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약간의 지금 있잖아 괜찮은 이러면서 돈이 조금 들어오는 게 느껴져. 대상승인지 모르겠어. 우리는 똑같아. 오르면 뭐다? 까는 거야. 오르면 까는 거야. 그리고 덜 오르고 앞으로 오를 거 종목을 사면 되는 거야. 떨어지면 뭐다? 사는 거야. 아니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지. 기업들도 봐야지.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국화본. 한국화본 난 졸업시켰어. 근데 우리 저기 투자자 형 우리 많이 싸준 형들 있잖아. 내년도에 실적 괜찮게 나올 게 확실하단 말이야. 그 빠졌다가 지금 한국화본 오늘 어떻게 됐어? 이게 예를 든 거야 이거. 오늘 3% 또 올라. 바닥에서 쭉 회사 좋아지는 빠졌잖아. 어? 근데 이거 듣고 계속 산 사람들 지금 막 이제 플러스 난단 말이야. 우리 여기 막. 이건 난 졸업시켰다고 생각해. 예전에. 난 최고점에서 팔았으니까. 그 다음 다시 이제 올라가잖아. 내년도에 좋아진단 말이야. 어? 그러면 내년도에 주는 다 팔지 말고 조금 줄여놓으면 내년에 좋아지면은 또 내년도에 남은 물량 갖다가 또 큰 시세 볼 수 있잖아. 그치. 이익률 개선돼. 동성화이팅이랑 여기 지금 좋아지고 있어.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어. 저가 물량 없어지고. 아, 이거 얘기하면 길다. 패스.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 이거 좀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을 했어. 이게 수급적인 이슈가 있었어. 우리나라 그때 사이클카 나올 때 MSCI도 있었고 외인들이 좀 빠져나가야 되는 그 수급 같은 게 있었어. 리밸런싱 해외 ETF 같은 거 리밸런싱 같은 게 있었단 말이야. 다 알고 있어. 이거를 내 밑에 냉철이 하수 뭐 수급에 대한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었어. 그거 깔끔히 정리되고 그리고 좋은 뉴스 좀 나왔잖아. 몇 개 있잖아. 모멘텀 좀 마음이 편해졌어. 그리고 이미 많이 도망갔잖아. 더 도망갈 데가 없어. 금으로 도망가고 채권으로 도망갈 데가 없단 말이야. 그쪽 돈이 좀 들어오나 봐. 땡큐인 거야 난. 이거 내 예상이 좀 틀려서 너무 기분 좋아. 코스닥이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내 얘기가 조금 틀렸다. 괜찮아. 이런 건 좀 틀려도 돼. 보통은 사람들이 날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야. 너 우파야 좌파야 이런 걸로 막 나눌 거거든. 난 무슨 파겠어? 냉철파. 미남파. 우리 썸네일 바꿨잖아. 왜 바꿨게? 못생겨서? 뭐? 장난하... 장난하나 못생겨서라니.
구독자 지금 쭉쭉 느는 거 안 보여? 아 이거 얼굴 보고 들어오는 거 같아. 그래서 아 얼굴을 가려야겠다. 이거 내가 너무 실력이 가려지는 거 같아. 지금 얼굴에 의해서 가면 수가 있고 지금 너무 지금 구독자 지금 한 1000명 또 보내야 돼 지금. 나는 무슨 파냐면 나는 자유주의 성장파야. 자유주의 성장이면은 그러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반정부주의자가 아니야. 나는 오히려 친정부주의자야. 잘하면 칭찬해줘. 못하면 까는 거야. 그래서 그 사회주의 정책들이 진짜 나라를 망치는 정책이어서 내가 욕했던 거지 누가 사람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조국 형이 위선적이어서 그거가 싫은 거지 난 그 형의 행동을 갖다가 그냥 이해는 해. 그리고 법 잘못한 거는 처벌받으면 되는 거고.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잘 사는 방법은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해. 단순하고 쉬운 방법인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성장주의 정책이 피면 된다. 사회주의 정책이 피면 안 되고. 어제 블룸버그에 칼럼이 하나 올라왔어. 그게 지금 사회주의 정책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는 거야. 그 대한민국이 지금 저평가 받고 있는 이유는 그거 단 하나야. 다른 이유 아니야. 뭐 수급이고 뭐 시장이 크고 작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말라 그래. 시장이 작으면 그만큼 참여자도 작은 거고 시장이 크면 참여자가 큰 거야. 그럼 시장이 크면 무조건 고평가 받아야 된다고? 아니야. 우리나라 지금 주식들의 저평가는 사회주의 정책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면 이익이 줄고 이익이 줄면 배당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단순한 거라니까. 그래서 저평가 받는 게 맞아 지금은.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걸 이해 못한 사람들 좋은 방송 내가 다 소개 다 해줬잖아. 오마이스쿨, 다스베이다, 수익률 최고 뭐 있잖아. 뭐 있잖아. 뭐 요새 그리고 좋은 방송 듣고 싶은 방송 있잖아. 국뽕주도 많이 생겼어. 주식하다가 갑자기 국뽕주에 다 주식 국뽕으로 다 돌아섰어 사람들이. 되는 거 해야지. 나는 진짜 바보지. 나도 이제 일본 망한다. 어? 대한민국이 최고되고 해야 되는데. 좀 소신 있는 걸 해야 돼. 아 소신 있는 거 얘기했더니 그 생각났다. 나 어저께 8월 6일 날 그때 폭락 때 방송을 봤더니 이거 내가 내 자랑 방송을 봤는데 내 자신이 뿌듯하더라. 그 힘들 때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 이 힘들 때 이 사람들 잡아줘야 된다. 그 철강님 찾아가지고 어 같이 막 협방하고 왜 나 혼자만 지금 사야 된다 얘기하면은 이거 좀 약하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도 또 수배하려고 했어. 근데 다른 사람 다 거절했어. 철강님하고 이제 그게 된 거야. 아 철강님 이번에 저거 하신다. 강의하신다. 되게 좋은 사람도 많이 나와. 출연진이 다 괜찮아. 한 사람만 빼고. 내 입으로 얘기해야 돼? 교수 아줌마. 그 아줌마는 중국인인데 중국인들은 그 뇌 자체 어렸을 때부터 그 중뽕을 거의 강제로 그냥 뽕을 맞아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 이게 안 돼.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중 무역에서 아 미국이 이긴다 하는데도 거기서 막 중국이 이겨 나갈 막 시나리오를 만들어내. 학자들 조심해야 돼. 나는 딱 보면 학자들이 이렇게 딱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투자를 하는 학자인지 투자 안 하는 학자인지가 딱 나오거든. 학자고 그게 권위에 기대는 오류 이런 거가 되게 심해. 우리나라는 뭐 내가 무슨 서울대 무슨 교수다 해가지고 앞에서 뭐 개소리 해도 있잖아. 사람들 와 박수 친다니까. 그리고 막 몇십 년에서 재야의 교수인데 이 사람 또 뭔데 뭐. 권위에 기대는 오류가 되게 커. 근데 교수들이 그런 거 되게 심해. 학자들이. 그리고 교수들은 그 교수의 그 방식이 있잖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뭐 집값이 폭등했다. 그럼 거기에 맞는 뭔가를 막 찾아. 거기서 뭔가 맞는 거 있으면 거기다 갖다 낀 거 넣어. 어? 그 지역에 뭐 비가 많이 내렸던가 뭐 일치했다. 우연히 일치할 수도 있잖아. 어, 그 비가 많이 내리면 집값이 오른다. 뭐.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원래 논문이 그런 거거든. 그래서 맹점이 되게 커. 믿고 해야 돼 사실은. 그 들어서 아 들어보면 알아. 이 사람이 이게 투자를 하는 학자다 투자 안 하는 학자다 이게 나오는데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수준 떨어지는 게 많아. 그냥 DB만 딱 생각하면 돼. 그 사람의 이제 논리 사고 체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럼 최근에 지금 자기 개발 거기서 막 교수들 막 철병하고 막 했는데 아우 진짜 좀 심각하더라. 오늘 이제 칭찬. 아 길어진다. 빨리 하자. 칭찬. 최근에 정부 칭찬할 거 있어. 뭐. 뭐냐면 공모리츠 활성화야. 쉽게 얘기할게. 이거 얘기하면 되게 길어. 그동안은 부동산 펀드 위주로 했단 말이야. 그 부동산 펀드 회사도 그게 되게 복잡해. 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 투자 신탁, 부동산 투자 회사, 부동산 투자 유한회사, 부동산 투자 합자회사, 부동산 유한 책임회사, 합자조합, 조합.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임대형, 경공매형, 개발형, 피. 그래. 그런 얘기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공모리츠 하면 그냥 주식같이 사고 팔 수 있는 거야. 우리 무조건 최대한 줄여서 얘기하자. 사고 팔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돈 우르르 집어넣었잖아. 그 돈을 가지고 빌딩을 사.
빌딩에 살아서 빌딩에 임대료 나오잖아. 그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이해되지? 이게 예전에 있었게 없었게? 있었어. 있었어. 근데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거야? 세금? 그거야. 세금 혜택. 이 리츠도 아까 펀드같이 복잡해. 여러 가지야. 어?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뭐 CR 뭐 여러 개로 나뉘어. 이게 국내에 상장돼서 있었어, 있기는. 근데 너무 조금 있었고 뭐 그래 탐방도 다녀고 설명 듣고 했는데 BM은 되게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활성화 안 됐어. 미국이나 일본은 엄청나게 활성화됐지. 우리가 상가를 살 때 상가를 사가지고 세입자 상대하고 그러면 어렵잖아. 그리고 굿즈도 크고. 근데 상가를 갖다가 우리가 만원치 사는 거야. 만원치만 요 기퉁이 하면 모래 요한 요만큼 되겠지? 그러면 그 회사가 관리해가지고 알아서 해서 그 만원치에 된 거 수익을 배분해주는 거야. 완전 부동산 사이클의 강형이지. 그냥 부동산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제 상장돼 있으니까는 변동성은 좀 있겠지. 바로 현금화가 되니까. 근데 이건 장점으로 보면 돼. 이게 단점이 되는 사람들은 멘탈이 약해서 그런 거야. 여튼 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규 사모에서는 줄이고 공모는 이제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거거든. 이거는 뭐 크게 바뀌는 건 없지. 어쨌든 정부에서 밀어준다는 시그널, 세제 혜택이라는 시그널. 내가 이제 보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낫다니까. 좋지? 세제 혜택까지 받는다니까? 이거 뭔지 디테일한 거는 좀 알아서 찾아봐. 이거 되게 그냥 치면 돼요. 치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진짜 잘하는 거는 나라에서 막 역세권 역사 같은 거 개발하는 거 있잖아. 그 돈이 크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치? 근데 개발하고 나면 어떻게 돼? 역세권 역사는 수익률이 좋아. 잘 돼. 개발 이게 임대리 괜찮아. 이제까지 다 괜찮았어. 잘 했단 말이야. 그런 우량 자산들 있잖아.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있잖아. 그거를 사업자한테 해서 그 자본, 리츠 자본으로 갖다가 개발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서? 굉장히 우량 자산, 우량, 그리고 대형 상장하겠지. 이거 괜찮다. 괜찮다. 그때 이제 또 계산해봐야 돼. 임대 수익률하고 그때 경기하고 이런 걸 계산해서 괜찮은 걸 사면 돼. 이거 앞으로 계속 상장할 거야. 이번에 신한 알파리츠라고 상장했어. 내가 이걸 살까 말까 했거든. 근데 내가 딴 거 주식 사는 거 막 하느라고 못 샀어. 대박 났어. 원래 닉치는 원래 수익률 난 그 정도까지는 안 나고 상장하고 50% 올랐다. 배당까지. 근데 앞으로 기회가 있을 거야. 괜찮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리츠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 조그만 리츠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리츠 운용자야? 그럼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어? 내가 개인 운용자잖아? 이미 상장을 했어. 그러면 보통 대주주들이 하는 행동이나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배임 횡령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방법이 있어, 그게. 이때까지 개발 리츠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가 대주주들이 이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리츠에 대한 그 투자자들이 안 좋은 기업들이 있단 말이야.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이거를 방지하는 것도 간단한데 얘기하면 또 길어져, 이거 어떻게. 앞으로는 근데 더 깨끗하게 되겠지.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주주들의 권익이 좀 더 보호가 되면은 리츠가 엄청나게 활성화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주주들이 감시를 잘 해야지. 빼먹는 거 없나, 배임하는 거 없나. 그 방법이 있거든,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그 뭐 빌딩이 이제 리츠적인데 그걸 내가 관리인 같은 거를 갖다가 내가 이제 지정할 수 있잖아. 그럼 자기 친인척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야. 그거 국영에 하는 거 비슷한 거지. 여튼 방향은 맞다. 이거 국토부에서 나온 정책인데 근데 그 아줌마 몰에서 이거 나왔을 리가 없고 내가 그 아줌마 리츠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은데 그 나온 거 아니고 그래도 이제 그래도 시장 친화적인 이런 정책이 나오잖아.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기도 괜찮고 투자한 사람들은 안정된 노인들이 안정된 그거 막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알파돔 리츠 그냥 끌고 가면서 배당 받으면서 꾸준히 있는 거야. 뭐 빌딩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 그런 투자에 괜찮지 이런 것들. 이걸 이제 활성화시킨다는 거. 이거는 잘하는 거야. 그동안 이렇게 안 갔던 게 이상한 거라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가지고 괜찮은 회사들 투자하면은 괜찮다. 그리고 또 정책하고도 맞고 우리나라 방향에도 맞고 지금 노령화 시대 시대적 흐름하고도 맞고 다 맞는 거야. 상대하면 내가 가끔 한번 하나씩 내가 한번 볼게. 괜찮나 안 괜찮나. 그냥 우리는 딱 한마디면 되잖아. 나 샀어 안 샀어. 이거. 이게 깊게 얘기하면 좀 길어요. 이거 막 아마 책 이렇게 나올 거야. 리츠 법하고 리츠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또 수익률 계산하는 거 보면은 좀 복잡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미래 수익률도 계산해야 되잖아. 지금 이 배당 주는데 건물 값이 계속 떨어져 봐. 그럼 그 배당 못 주는 거 아니야. 자기 졸려? 응. 계속 막 꾸벅꾸벅 졸고 그래. 자기 이렇게 내가 좋은 얘기하는데 그렇게 자꾸 졸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상한가!